여기 각도가 134도가 나와야 되는. 8도가 모자르네? 그러면은 잠깐만요. 여기를 맞으니까 얘를 더 틀어줘야겠네, 4도 더. 그러면 174도가 되나요? 174도가 아니라 100, 174도, 180도. 아니지. 더 커져야 되니까, 174도가 맞죠? 174도를 한번 해봅시다. 수정을 해서. 골뱅이. 15.26, 꺽쇠, 100, 마이너스 174도.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뽑아볼게요. 138도 나오죠? 오케이. 아, 이거 하나 구하기 힘들어서. 자, 이렇게 해서 요 좌표로 해주세요. 좌표 두 개. 그러면은 대각선 완성됐고요. 또 대각선 또 있죠? 여기는 각도가 이제 80도가 나와 있는데, 여기가 아까 각도가 6도였어요. 제가 구했을 때. 그러면은, 아니다. 이거는 뭐 그냥 여기서 계산을 하죠, 뭐. 어차피 짝대기 보면 되겠네. 간단하게. 지금 우리가 각도가 필요한 게 여기 각도가 필요하거든요. 여기. 요 부분이 각도가 필요한데. 6도 나오죠? 6도 나오니까 80에서 6도에서 86도로 하시면 됩니다. 86도로 해가지고 간단하게 그리시면 돼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골뱅이 34.33, 꺽쇠 각도는 86도,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골뱅이 34.33, 꺽쇠 86도, 이렇게 마무리. 그다음에 골뱅이 3.21, 꺽쇠 0도.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쭉 뺍니다, 위로. 연결시켜주면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제 자루 부분 완성. 그 다음에 본인이 잘했는지 안 했는지 치수를 뽑아보세요. 치수 뽑아보고, 도면대로 치수가 나와주면은 잘 그리신 거죠. 검증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요렇게. 그 다음에 각도도 한번 표기해 보시고. 138도, 그 다음에 138도 또 나와야 되고, 여기도. 그 다음에 여기는 80도가 나와야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80도. 요렇게. 치수가 다 뽑아져 나와야 됩니다. 네, 다 됐구요. 자, 카피하세요. 카피하셔가지고, 얘는 옆으로 좀 옮겨놓고 참고로 쓰시고, 요거는. 그 다음에 얘는 원본은 싹 지우세요. 외형선만 나오게끔. 요런 작업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회사 가셔도. 회사 가셔가지고, 원본을 수정하지 않습니다. 원본은 그대로 놔두셔야 돼요. 복사본을 무조건 가지고 수정하고 작업하는 거예요. 이 원본을 건드려버리면 나중에 골치 아파져요. 자, 다 하셨으면은 이 QLE 번개 모양 아이콘이 아시죠? QLE 신속 지시설이라 하는데, 신속 지시설을 이용하셔가지고 얘를 이제 표기를 할 건데, 자, 여기 번개표 얘를 눌러가지고 여기 몸통을 찍으세요. 찍으신 다음에 직교 모드 풀고 대각선 방향으로 이렇게 뽑아주고 엔터 세 번.
여기다가 이제 뭐를 집어넣으셔야 되냐. 글자 크기는 5 정도 하시고요. 색상은 뭐 여러분들 노란색 유지하시고 저는 이제 파란색으로 할게요. 여기다가 이제 자루라고 쓰셔야겠죠. 자루 아니면 뭐 생크 뭐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 근데 지금 밑에 밑줄이 안 생겼네요, 그죠? 요거 수정하셔야 돼요. QL 엔터, S 엔터. 그 다음에 부착에 가셔가지고 밑줄 체크 복습을 하셔야겠죠? 하나씩 하나씩 다시 합니다. QL이 번개표 모양 말하는 거죠. S 엔터 부착 체크하시고 밑줄 체크 그 다음에 클릭 대각선 방향 엔터 3번. 얘도 글자 크기는 5 정도 주시고 저는 색상을 파란색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자루 아니면 생크 뭐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할 때는요 이 화살표를요 이 화살표 더블 클릭하세요. 이 화살표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지지선의 화살표 여기 보면은 문 닫고 체험이라고 있잖아요. 얘를 눌러가지고 점 점으로 바꾸세요. 점 이런 건 점으로 많이 표시해요. 그러니까 얘는 쌍크다 자르다 이렇게 이제 표기를 하는 거죠. 저 여러분들이 하는 이런 작업은요 여러분들 본인이 공부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남한테 보여줄 때 이런 작업을 많이 해요. 그 남한테 누구한테 보여주냐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정부에서 운영하는 사업권을 따내야 돼요. 아니면은 뭐 특허를 내야 돼요. 그럴 때 이런 식으로 도면을 다 그려가지고 그 평가 또는 심사위원한테 설명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지고 직접 보여주기 훨씬 편하거든요. 이럴 때 써먹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제까지 말단으로 일할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나이가 들면 이제 관리자로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럼 관리자 넘어가게 되면은 이런 비슷한 작업들을 많이 하시게 될 거예요. 참고하시고 여러분들 저장하는 거에 인색하시면 안 돼요. 이거 진짜 억울합니다. 다 해놓고 날아가면 그런 학생들 꼭 하나 나오더라고요. 선생님 저 다 했는데요 하면서 날아갔어요. 어떡하죠? 뭐 어떡하게 어떻게 그냥 버려야지. 답이 없애거든. 얘는요 여기다 직접 그리지 마시고요 나중에 그린 다음에 무브 이동시켜가지고 붙일 거예요. 실제 하던 방식대로 실제 현장에 하던 방식대로 팁을 사다가 붙이는 개념을 할 건데 그리고 따로 그려야 되거든요. 따로 그릴 때 어떻게 하냐 우선 라인 명령 L 엔터 치시고 그리고 거기 각도를 보시게 되면 40도라는 게 있어요. 40도 그 자루의 각도 기준으로 40도가 나와 있거든요. 확대도를 보세요. 그러면 40도에다가 이제 0도 기준으로 더하면 이제 요거 46도가 되겠죠. 왜냐면 우리가 요 각도가 현재 요 각도가 6도가 나오거든요. 여기 요 각도 뭐 다 아시겠지만 얘를 더한 값으로 그리시면 돼요. 대각선은 이렇게 잠깐만요. 요렇게 여기 6도가 나오잖아요. 6도 더하기 40도 46도로 해서 대각선을 그려주시면 된다. 자, 그거만 참고로 하고 계시고 그럼 라인 명령 이용해서 L 엔터 임의에 좀 클릭하시고 그 다음 골뱅이 자 거리값은 15.9 나와있지 15.9 그 다음에 꺽쇠 그 다음에 46도 이렇게 해서 대각선 하나 그려줍니다. 됐죠? 그래서 이렇게 똑같이 한번 그려주시고 15.9 꺽쇠 46도 이렇게 그러면은 현재 여기 중심선이죠. 지금 도면상에서는 중심선 표기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 우리 어제 옵셋 배웠나요? 기억이 안 나네? 배웠어요? 옵셋 활용하시면 돼요. 이제 O 엔터 이 선을 기준으로요 왼쪽 오른쪽 13.34 나누기 2 한 값으로 옵셋 하시면 돼요. 그러면 계산하셔야겠죠? 13.34 나누기 2 그러면 6.67이네요 5 엔터 6.67 엔터 하시고
선을 클릭하신 다음에 방향 선택, 그 다음에 클릭,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5엔터, 6.67엔터, 선 클릭, 방향, 선 클릭, 방향, 이렇게.